아, 안녕하십니까. 바필스톰의 스플릿 세컨드 정주행 플레이 실황 중계 5화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너무 일찍 누른 것 같아요. 덕분에 모든 회사 로고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서 자꾸 이상한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 아마 게임에 들어가면 안 들리게 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로그인을 또 다른 걸로 한것 같아서, 네. 바꿔오겠습니다. 이걸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 자, 이번에도 기념할 만한 첫 번째 경주가 뭐일지. 네, 처음 시작은 서바이벌부터네요. 가볍게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서바이벌 설명을 드렸었죠?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가자, 얘들아. 거대한 트럭입니다. 저거 사이를 이렇게 쇽쇽 지나가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목표입니다. 2차 드리프트가 되나? 드리프트가 너무 잘 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다. 네, 무사히 넘겼습니다. 어쩌다가 무사히 지금 넘겼는데. 자, 분위기 좋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차들은 잘 터져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총알받이를 마련하는 빅잼. 되게 이렇게 가에 붙어서 달리면 잘 맞지는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잘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점수를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데 가운데로 달리죠, 그냥 가운데로. 그리고 날라올 때 보시면 그 오른쪽부터 이렇게 창창창 날라오기 때문에 왼쪽에 붙는 게 작전상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붙는 거죠. 왼쪽으로 붙는 게더 전략적으로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이코! 젠장! 이게 아닌데? 하! 이번 판또 고생하게 생겼네요. 자, 이거 피하시고, 바쁜하게 피하시고, 드리프트 하면 안 되는데. 앞에 차들이 부서질 때, 그, 폭발하는 그, 뭐야, 이 화려함 때문에 그 바로 뒤에 날라오는 그 빨간색 드럼통을 못 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야 이거?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볼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이맞아야 됩니다. 운에 맡기고 달리는 거죠, 그냥. 서든 데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결과가 좋지 않은데요. 한번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클리어가 되는 게임이니까. 아이고, 리스타트를 눌러야 되는데 좋은 차 타고 나오겠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GTRS. 이걸로 달리면 아마 무사히 1등 할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젠장. 아, 저놈의 트럭. 자, 달립니다. 첫 번째 드럼통이 날라오는데, 가뿐하게 피해주시고요. 이거 피하고, 빨간색 드럼통 피하고. 첫 번째 빨간색 드럼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만 잘볼수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첫 번째 드럼통 위치만. 아! 이거 뭐야! 건방지는데. 다른 것들은 다, 아이씨! 이런, 예! 다른 모드들은 다 이렇게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는데
이 게임만큼은 운이 거의 9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무리 이 게임의 고수라고 한들 이 모드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플레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에서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저는 각고의 샹! 노력을 아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되는데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드럼통 배치네요. 연병알 아까보니까 1등이 10만 몇 점인가 하던 30만 점인가 하던데 즉 죽지 않고 계속 달리라 이 얘기죠. 참 말이 쉽지. 아 연병하고 있네 씨. 아 몸이 안 풀렸나봐요. 이 다음 판까지만 도전을 해보고 저 뭐야 아 얘 왜 이래 끝났네요. 이 다음 판까지만 도전을 해보고 안되면은 뭐시기야 다음 판 가서 그 감을 좀 잡고 오겠습니다. 1등이 11만 점이네요. 1등이 11만 점이다 이거지. 아 잠깐만요 잠깐 시계를 작동시키는 걸 까먹었습니다. 시계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드럼통은 이렇게 사이로 피하고 파란색 드럼통은 사이로 피하고 빨간색 드럼통 위치만 확실히 보면서 앞으로 뻗어나가주는 센스 파워 센스. 어딜 내가 먼저 갈거야. 아이코 미끄러졌다. 빨간색 드럼통이 오는데 파란색 드럼통 사이로 피하면서 파란색 드럼통은 사이로 피 뭐야 이거 파란색 드럼통은 사이로 피하고 빨간색 드럼통 위치만 확실하게 보면서 뻗어나가주시는 센스. 근데 빨간색 드럼통을 봐도 못 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파란색 드럼통 한 칸 찍고요. 아 시야 방해하지 마시죠. 아 죽었다 미친. 아 빡쳐 갑자기 급격히 빡이 도네요. 아 미친 시야 방해. 아 뭐 보이세요? 어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보이나? 저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빨간색 드럼통 파란색 드럼통은 그냥 대충 맞고 파란색은 대충 맞고 빨간색만 잘 피한다.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짓이다. 그리고 드럼통은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라오니까 오른쪽에 신경을 잘 쓰면서 왼쪽으로만 가주시면 된다. 아, 깼네요. 아휴 이거는 클리어를 해도 클리어를 했단 느낌이 안 나요. 그니까 이 비단 이 프로만이 아니고요 뭐야 에어스트라이크도 그렇고요 아무튼 점수 얻는 모든 시리즈들이요 그 뭐랄까 1등 점수를 넘기면 바로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살려서 굴리면서 누가 더 많은 포인트를 얻나 그렇게 경쟁을 시키는 게 오히려 게임 플레이적 재미에는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밖에 비가 오나? 모르겠네요. 비가 오든 말든 뭔 상관이야. 자 일단 레이스로 지친 심신을 달래보겠습니다. 여긴 옛날에 데토네이터를 한번 해봤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함정을 모두 통달하고 있달까?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이죠? LR 뭔진 모르지만 폭발시켜 보았는데 아무도 안 죽었네요. 아, 한 명 죽었네. 아니네 내 거 아닌데 아이코 이것도 터지는데 안쪽으로 붙어서 갈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었고요. 옛날에 역시 데토네이터를 한번 해본 게 확실히
인생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등하고 1등이 안 보이는데 아마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어딜? 자, 2등은 보이고요. 1등은 지금 공교롭게도 안 보입니다. 일로 가다가 여기가 무너지면, 그렇죠? 1등이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네요. 꽝. 네, 데토네이터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데토네이터의 통달한 자의 화려한 라인이죠. 여기서 완만하게 라인을 그리면서 여기 컨테이너가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이건 데토네이터가 아니니까 피할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데토네이터가 아니니까 언제 날아올지 알 수 없으니까 피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피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바퀴 진입했고요. 누가 컨테이너를 작동시킬지도 모르는데 이건 데토네이터하고 패턴이 똑같죠. 드리프트를 조금 일찍 해서 빠르게 그립주행으로 바꿔서 달려줍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막 터뜨렸는데 더 이상 터질 일은 없으니까 그냥 가고요. 누가 포크레인 돌릴지도 모르는데 안 돌렸어요. 이건 안쪽 라인으로 벗어나고요. 위에 헬리콥터에서 뭐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헬리콥터는 아마 높은 확률로 안 죽을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피하는 게 가장 쉬워요.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드리프트 일찍 해서 빠르게 그립으로 바꾸면서 들어갑니다. 엑셀을 톡톡톡 눌러주면요 빨리 드리프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연재 처음 시작할 때 드리프트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말을 좀 했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컨트롤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완만하게 그리고 여기서 뭐 터질지도 모르는데 모릅니다. 그냥 가고요. 드리프트 안 하고요. 완만한 라인을 그리면서 완만한 게 가장 중요해요. 완만한 게.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가 어느새 다시 올라와 있는데 누가 또 썼어요. 첫 번째 아우! 첫 번째 건 오른쪽으로 피하고 두 번째 건 왼쪽으로 피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에라이 모르겠다. 안 죽었네요. 죽어라. 감히 내 앞을 가로막다니. 용서 불가. 세 바퀴째 돌입했습니다. 여기 컨테이너를 쏴줘서 막아주시고요. 저, 아! 이런 미친 뭐야 이거! 그래도 1등입니다. 다행히. 뒤에 누가 바짝 쫓아오고 있을 거예요. 바짝은 아니네요. 자, 1등을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야 되는데 아차! 피했다. 뒤에서 누가 맹렬한 속도로 따라오네요. 대개 레이싱 게임은요 1등에 이렇게 플레이어가 앉아있으면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그딴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박아버립니다. 남자다워서 좋네요. 아, 저기서 누가 배를 침몰시켰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왜냐면 코스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에라 모르겠다. 네, 잡았고요. 자, 코스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있는 거지? 뭐, 일단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아, 2등이 지금 안 돼! 이거 열어주면 안 되는데 미쳤나봐. 아, 어쩌다 두 명 다 잡았네요. 아, 차차차 아이고, 비켜. 내가 1등. 네, 무사히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사하진 않네요. 남들 대신에 지름길도 열어주고 참 좋은 지름길이 열렸는데 제가 안 타니까 바로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름길을 타려고 옆으로 빠졌던 애들이 전부 다 거기에 걸려서 자폭을 하게 된 거죠. 보너스 이벤트가 열렸는데 이번 판 보너스 이벤트겠죠? 네, 보너스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에어스트라이크부터 가뿐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GTRS가 있으면 에어스트라이크가 무섭지 않죠. 크... 춥다. 이제 여름도 다 간 것 같아요. 매우 춥네요. 짜가짜가짜가짱. 네, 이번 판은 가뿐하게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이라 치고 라인을 꽉 끝.
네, 이 정도 폭격이야 가뿐하게 피할 수 있죠. 디디디디디디디디 여기서 안쪽으로 피하고, 네, 아주 가뿐하게 폭격이 다섯 개가 날라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드리프트 해주시고요. 폭격 피해줍니다. 디디디디디디디디 피하고, 피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아, 이렇게 죽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다쳤습니다. 결코 제가 모르고 다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내 탓. 아이, 이런 젠장!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에어스트라이크는 편하게 플레이하는 모드인데. 편하게 플레이하는 에어스트라이크. 주유소를 탑니다. 주유소가 폭발할 일은 없으니까요. 왜 이러지? 아, 그 과격한 코너가 있습니다. 잘 피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과격한 코너. 아, 뭐야 이거? 제대로 맞았네요. 하하! 왜 이러지? 원래 레이스에서 많이 다치고 이런 보너스 레이스에서는 한 번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일진이 안 좋네요. 뭔가 반대로 됐어. 가뿐하게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이건 마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랄까? 자, 다음 폭격도 쉽게 피할 수 있었고요. 쉽게 피할 수 있나? 네, 피했습니다. 이대로만 가주시면 큰 무리 없이 클리어 가능할 텐데. 네, 지금 점수가 보너스 3배까지 들어갔어요. 으라차!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자, 뭐 이렇게 폭격을 많이 던지는지, 역시 점수, 보너스 점수를 3배나 주다 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을 봐주질 않네요. 아, 땡겨! 드리프트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어우, 다행히 옆으로, 미사일을 옆으로 쏴주시는 바람에 제가 살았습니다. 아이코! 네, 이번에는 무사히 1등을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예감. 네, 잘 피했습니다. 한 번만 더 피하면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피하면, 네, 1등 했습니다. 무사히 에어스트라이크 넘겼습니다. 다음 판은 엘리미네이션인데, 오랜만에 엘리미네이션 해보는군요. 네, 이겨서 새로운 차를 받았습니다. 과연 새로운 차를 돌려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타고 있는 GTRS를 계속 타야 될까요? 쬐까 고민이 되는데, 뭐, 어? 아니군요. 여기서는 차가 고정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가 고정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도 조금 뭐랄까, 계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밖에 몰고 나올 수 없으니까, 2차밖에 클리어 할 수 없는 거니까요. 2차에 맞춰서 난이도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엘리미네이션. 아이고, 뭐야 이거, 데토네이터인데? 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지? 빠밤 빠밤. 이번 데토네이터도 반쯤 그 뭐랄까 망했다는 생각으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은 뭐 맵 익히는 용도죠. 부담 없이. 자, 사방팔방에서 폭발해보아라. 일단 첫 번째 기찻길이 무너졌고요.
두 번째로 이게 상가가 날라갔고 지름길을 타주십니다. 여기서 헬기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떨어지면 저쪽 그 마을이 아니 건물이 뻥뻥뻥하고 터지겠죠? 근데 저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기찻길 터지고 상가 터지고 지름길 타고 건물 무너지고 네, 이런 순서를 다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데토네이터는 네, 겁주는 데토네이터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폭발하는 게 하나도 지금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도 터질까요? 터지고요. 아이고 대신에 저기서 뭐가 터졌네요. 길이 어떻게 되더라? 네 최대한 지금 엑셀을 지금 놓았다 뗐다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립 주행을 표방을 하고는 있는데 아이고 네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유소를 탈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냥 탔습니다. 네 34초 지금 10초 남았는데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지금 주목됩니다. 저 같아서도 한 번에 깨고 싶죠. 저도 5 6 7 8 아 한 번에 못 깼는데 과연 이거를 한 번 더 해서 클리어가 될까요? 지금 나름대로는 잘 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콤마 몇 초 모자라는 거 보면 어딘가에서 낭비된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제 실력으로는 어디가 낭비된 건지를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 1등 못하면 그냥 접겠습니다. 왜냐면 제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엑셀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최대한 라인을 살리는 플레이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죠.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오죽하면 입게임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입으로 게임한다고? 다 그런 겁니다. 옆에서 보면 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 보시면 게임을 못한다고 악플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게임 동영상을 찍어보라 그러면 아마 못할 거예요. 진정한 고수들은 함부로 그런 리플 안 달죠. 자 왼쪽 피했고 엑셀을 놓는 게 문제인가? 근데 엑셀을 안 놓으면 드리프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쪽 터지고 아예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서 주유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주유소가 터져버리죠. 아까랑 타임이 비슷한 것 같은데 49초 내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 못 들어가네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보다 더 느려졌어요. 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부터 아마 제가 데토네이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적으로 실수한 곳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3초나 차이 나버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왜 은메달도 안 따지냐? 빡치네. 뭐 포인트는 땄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를 한번 몰아보도록 하죠. 아 갑자기 데토네이터 때문에 텐션 팍 줄어드네. 아 빡쳐. 하 빡쳐. 책상 정리가 하고 싶네요 갑자기. 여기저기 받은 건 많은데 다 버려버리고 싶어요. 엘리트 레이스 새로운 차로 도전하는 엘리트 레이스의 참맛. 과연 몇 번이나 제 속을 썩일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기 스페이스 리뷰리 보이네요. 저기가 시애틀에 있는 거든가? 시카고 시애틀이죠? 시애틀 인퍼머스 세컨드선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시애틀하고 시카고하고 헷갈려. 시카고는 와치독스고 시애틀은 인퍼머스고 네 이제 안 까먹을 겁니다. 에이 뭐야 이거 순식간에 거의 꼴찌에 가까운 등수로
사람을 내다 꽂았는데, 아이고. 잘한 짓이다. 이만 죽으십시오. 저도 이렇게 게임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꺄꺄꺄. 6등이 뭐니? 1등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겁나진 것들. 자, 이 차도 은근슬쩍 드리프트 엄청 안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꽉 밟은 채로 핸들을 콱 돌려도요, 드리프트에 들어가질 않아요. 딱 그립주행용 차다 이거죠. 드리프트를 넣으려면 이렇게 억지로 집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괜찮을 수도 있고요. 다 자기 취향이죠. 아유, 근데 이건 너무했다. 어느새 갑자기 세 칸 다 찼는데 어딘가에서 필살기를 쓸... 아유, 안 꺾이는 거 보세요. 어딘가에서 필살기를 써야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안 꺾여도 너무 안 꺾인다. 그냥 늙어 뒤질 때까지 GTRX나 타라는 신의 계시인 것 같습니다. 1등을 잡기 위해서는 저 스페이스 니들을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니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스페이스 니들인가봐요. 죽어라!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3등. 2등하고 1등은 도망친 모양인데, 아, 아니군요. 다 잡았습니다. 붕, 짝짝, 붕탁, 붕탁, 붕탁. 자, 점프점프 하면서 1등, 2등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우, 차가 더럽게 안 꺾이네요. 알쌀이 그냥 드리프트로 가겠다 이거지. 아, 드리프트가 안 풀려. 미친 차예요, 미친 차. 2등, 3등이 철저하게 쫓아오고 있는데, 아, 쫓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역전을 해버렸네요. 에라이씨. 이 차의 단점은 더럽게 무겁습니다. 드리프트를 안 해도 되는 곳에서도 드리프트를 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아우! 아, 순식간에 3등으로 또 날아가버린 저의 등수. 저것들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이고, 너무 늦게 눌렀다. 안 터진 게 다행이네, 그래도. 네! 두 명 잡았나? 다 잡았나? 네, 두 명 다 잡고 제가 1등을 잡았습니다. 근데 요놈이 감히 시비를 거네요. 뭐가 터졌는데? 괜찮아요. 제 거 아닙니다. 이대로만 가주시면 제가 1등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립주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꺾인다 이거지, 이 차가. 네! 다행히 한 번에 클리어했습니다. 아유! 한숨이 다 나옵니다. 한숨만이 가득 차. 이번 연재분에서는 이게 조금 그 뭐랄까 별 무리 없이 쭉쭉 클리어가 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다음, 아, 잠깐만요. 다음 에피소드가 풀렸는데 없네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Next time, strap Next in time. For the split second mid-season spectacular. 다음 시즌에 뭐가 있나요? You really don't want to miss this one. 약봉지 까는 소리입니다. 약 먹어야 돼서. 약. 약. 빰, 빠바밤, 빠밤. 이것도 어차피 에피소드 안으로 들어가면 동영상 또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제 한두 번이 아니죠.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저 뭐야 발전소 맵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재밌기 때문에. 빠밤 빰빰빰빰빰빰 스플릿 세컨드. 짜가자가잔 짜자잔. 여기 처음으로 보이시는 에어 리벤지라는 레이스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저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GTRS만 탈래요.
얘가 차가 너무 좋네요. 차가 너무 좋아. 로딩 장면 중에 할 얘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로딩 장면 중에 뭔 얘기를 하겠어요? 헛소리를 할 수도 없고 게임 외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자, 발전소 맵! 나드의 발전소 맵입니다. 낫하고 밤하고 약간 레이아웃이 달라요. 그 함정 생김새도 좀 다르고요. 이 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개 뭐야 저놈! 미친! 살해하겠다 너희들을. 잔혹하게 도륙을 내버리겠다. 각오하고 있어라. 이 차가 드리프트도 너무 잘 되고 그립으로 돌아가는 것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뒤져라. 한 명도 안 뒤졌는데 한 대 더 먹고 뒤져라. 어? 한 명도 안 죽었네. 환장해버리겠네. 환장해버리겠다. 네, 한 명쯤 죽었어요. 에고, 제가 꼴찌에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타도 됩니다. 왜냐면 발전소가 터지기 때문에요. 제 뒤에 여러 명이 있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발전소를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요. 지름길을 열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식간에 2등으로 레벨업했죠. 한 놈이 뒤지는 바람에 1등이 됐죠. 폭발이야 하는데 가뿐한 드리프트로 승부를 제압합니다. 드리프트를 제압하는 자가 승리를 제압하는 거죠. 근데 저놈이 감히 어쭈구리? 드리프트를 제압하는 자가 승리를 제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이걸 터뜨릴 수 있었는데. 아, 니들이 터져라. 아! 자꾸 뒤에서 밀어! 짜증나게. 자, 4등이고요. 어딨냐? 아, 몰라. 먹어라. 너무 늦게 터뜨렸어요. 저의 불찰입니다. 다음 거 터뜨릴 거예요. 다음 거. 타이밍을 잘 맞춰서. 지금! 너, 아니, 아니네. 이건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빠지면, 아이씨! 왜 이러지? 컨디션이 안 좋나? 컨디션! 제가 참 좋아하는 맵인데요. 이렇게 플레이가 안 되면 좋아하는 맵이고 뭐고. 아, 배가 고파서 그런지 힘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떠들면서 동영상을 볼만한 계기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열려라 풍열! 하압! 점프! 2등이구요 1등 됐구요. 아, 이런 개 두! 아, 진짜 씨! 이래서 제가 집에 가족이 있으면 동영상 촬영을 못하는 겁니다. 아, 이런, 뭐야 이거! 어쩌다 보니까 2등이네요. 3등? 1등 어딨지? 1등이 안 보여요. 괜찮아요. 한 바퀴나 남았고 에너지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별 무리 없이. 무섭다. 무섭다. 1등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 1등을 잡기. 어, 얘네들 뭐야? 자, 충분히 거리를 좁힌 다음에 어딘가에서 복수를 하는 거죠. 이건 터뜨려봤자 밖으로 흘러! 네, 됐습니다. 1등 잡았고요. 아마도 잡았을까요? 못 잡았네요.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되냐. 아무도 발전소를 안 건드렸어요. 발전소가 진짜 개꿀인데. 이번에도 그러면 지름길을 노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4, 3이 1등이니까 지금 다 보여요. 다 보여. 얘네만 잡으면 되는데 제가 지름길을, 저놈이 지름길을 안 열면 저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저의 승리. 나의 확고한 승리. 죽어라. 승리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축포.
여기서 괜히 객기 부린다고 드리프트 안 쓰고 그립 주행으로 지나가면 가뿐하게 1등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지금 몇 칸 전에 풀린 차로 지금 몇 판을 이기는 거야? 네 이게 가장 좋은 차니까 이걸 쓰시기 바랍니다. 코브레티 GTRS. 아 배고파 배고파서 정신이 어지러지라네요. 아이고 사람 살려. 아 지금 아 잘못 눌러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만 한 판 하고 이번 판을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컨디션이면 그냥 할 텐데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굉장히 아 왜 이러지? 아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가 틀린 말이라죠? 뭐라더라? 형용사에 하다라는 동사를 붙이면 안 된다나? 자, 이 에어 리벤지가 뭐냐면요. 적들이, 아니, 헬기가 공격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에어 스트라이크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번 버티면요. 그, 에너지가 차요. 이 위에 보시면 에너지가 찹니다. 아니, 밑에 보시면 에너지가 찹니다. 이 에너지를 모아서 저 적을 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보시는 게 뭐냐면 게이지를 한 번 모으면 1단계 에너지를 쏘고 두 번 피해서 두 번 모으면 2단계 에너지를 쏘는데 이게 1단계 에너지를 모아서 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1단계 에너지로는 이 미션을 클리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단계까지 모아서 2단계 에너지를 4번 쏘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렇게 쏴주시면 됩니다. 적이 쏘는 미사일을 반격을 해서 그 헬기에게 도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뭐냐면요. 두 번 피하고 한 번 공격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가뿐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코너가 있어도 애들이 이렇게 미사일 공격을 했었는데 이게 패치가 된 건지 뭔지 잘 그 피하네요. 아니 곡선을 잘 피하네요. 아 여기는 지금 드리프트로도 게이지가 차는 모양이니까 적극적으로 드리프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적들이 공격을 겁나게 퍼붓네요. 드리프트 한 번만 치고 공격. 네 이렇게 2단계 공격만 팡팡팡 써주면서 클리어를 하면 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플레이를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머리가 다 아프네요.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미 아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나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빨리 낫고 싶어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도 그 예전에는 시간 오래 걸려서 한 서너 판 플레이하고 이랬는데 이번엔 좀 게임 오버를 많이 안 당해서 플레이를 많이 그러니까 그 진행도를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